산타. 엘리트 네 마리 길이 있네요. 저희 가볼까? 응? 죽으면 다시 하고. 충격파 폰멜 타격. 독발력이 1층부터 들고 가긴 좀 조금 어렵죠. 긴 폰멜. 어퍼컷 약분. 신성 모독하고 하나 지울까? 거의 유물 받을 수 있겠는데? 묘용. 분위기 쌓여진 거 봐. 신성 모독했는데 왜 신성이 나와? 몸풀기. 파열 쓸까? 파열 고통 코인?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신성 열받아서 헐레벌떡 뛰쳐나온. 위장크림 숫돌 신성. 무감각 덱으로 가나? 타락. 끈이라도 찾자. 엘리트 판에 뛰어들자. 약분 연타. 무감각 특 얘들한테 좀. 어지러움 사방어 개득. 다 철파 천둥 파괴 불편. 파괴로 무감각 볼까? 부적. 우와. 아니 핸드 왜래? 핸드 왜래? 조졌다. 화염 포션 좋다. 머금? 혈안? 머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파열 연수.
뭐 읊거린다. 글로스라인 하나 넣어놓을까? 걸음. 무감각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에헤이. 무감각 맨 밑에 있네. 이제 징끈 같은 거 집어야겠죠. 뭐야, 저거 왜 없어져? 렘리니뿔 경로 충격파 갓카드 두 개잖아. 부적이었구나. 병번개. 갑분싸. 갑분싸. 뭐야, 힘 아직도 없어. 약분이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경로 어퍼컷 안 써. 참호 경도 안 왔을까? 드론은 언제 나오지? 드론은 나오겠지 뭐. 에너지 포션이요? 하긴 저거 필요 없겠다. 병요정. 첫 회가 신성이라니. 야, 이걸 맞네. 약분 방풀. 연타의 길걸. 아이고, 내 몸풀기 어떡하냐. 힘 10인데 아까 대검 걸려서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아, 킬각이었구나. 아닌가? 중독 포션. 재물. 커피 드리퍼. 드립하면은 재물 때문에 피가 껴서 못 살겠지? 룬큐브? 룬큐브 너무 구리다 진짜. 룬큐브 왜 만들었냐?
제메코는 지금 용코스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엘리트 이번에도 가볼까? 상점 보고 엘리트 하나 자고 둘 상점 오케이. 엘리트 많이 잡으면 돈이 많습니다. 기각이었구나. 난타 철파. 지금은 힘 배율 높은 거 부칼 같은 거좀 잡고 싶네요. 마리케이드 병불 양초. 양초는 부적 있어가지고. 유황. 유황 이번에 상향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갈대책만 남. 뭐 유물 그지 같은 것만 나왔다. 신성 비밀 기술 강화합니다. 재물 신성 재물 아니 재물이나 저거 뭐 이것저것 가져올 수 있으니까. 비밀 기술 어차피 두번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두번 쓰면 더 좋을란가? 그렘린 불도 있었어? 무감, 재물, 비밀 기술 신성, 약분. 클로스 라인을 걸어줄까 아니면은 강타를 걸어줄까? 둘 다? 둘다 먹을래? 아 진짜! 아이 그램리플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너무나 불편한 것. 그래도 안 맞았네요. 킹슬 갓머니 빡세기 딱히 필요 없죠. 재물이나 빨리 잡읍시다. 엘리트 두 마리 갈까? 두 마리 가도 되겠다. 두 마리고. 아니. 핸드 말리는 거 보소. 신성, 보관, 재물. 혈안, 몸풀기, 강타,
신속 포션 좋네. 칼지책. 경로. 클로스. 아, 별로네. 드로우 두 장 보고 강타부터 쳐야 되나? 글로스라인 치고 그냥 한 턴 수비하고 넘어가자. 다음 턴에 잡을 수 있으니까. 아니네, 못 잡네. 아니, 칼치책 체력 왜 저렇게 많아? 유갑 대검, 대검 이제라도 써야겠다. 모래시계 드르렁. 징끈, 징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넣을까? 아예 넣지마. 칼치잭은 왜 너프를 안 해줄까요? 지금 최고 존엄인데. 사실 너프가 되긴 했습니다. 체감이 안 될 뿐. 아무튼 너판. 아이스크림 무장해제 넣을까? 아, 필요 없겠지. 연타 하나 더 쓸까? 아이고, 뭐 딱히 넣을 게 없다. 주판, 주판도 지금 필요 없죠. 수비를 지울까? 타격을 지울까? 되게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23장이면은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광폭화 후에 후회가 없다. 하긴 예전에 15승차할 때보다는 확실히 적긴 하죠. 아니, 확실히 카드가 많긴 하죠. 아까 바리케이드 안 집었는데 집는 것도 괜찮았으려나? 재생 포션. 참호. 참호 바리각이었어? 개쩌는 바리차못이 되었네.
순간. 뭐야? 아, 이거 탔어? 야, 또 부른다, 저거. 힘 배율 높은 것만 씁시다. 아이스크림이니까. 넌 나의 것이다. 이러면은 피격하겠는데. 막을 거 없잖아. 아닌가? 이걸 막네. 아, 그냥 강타만 때릴 걸. 수비 균이 했다. 맞았네요. 먹음. 사신 어포, 사신 어포, 사신 어포, 사신 어포, 어포 사신. 사신 빠따죠. 룬피 갈까? 룬피 넣으면은 저거 이도류 각 보기 좋을 텐데. 약분도 이제 확실하게 리턴 받을 수 있고. 소멸 카드 조금 더 집어야 될것 같네요. 이번에도 엘리트 갈까? 여기 진짜 엘리트 로드 있네. 여기로 합시다. 상점 많은 곳. 부적도 있고, 물음표나 보면서. 약분 타면 안 되는데. 야, 뭐 딱히 상관없겠다. 아이스크림이니까. 아이스크림 아니었으면은 좀 문제 생겼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이면 별 문제 안 되죠. 여러 마리 때리는 것 안 나오나? 네, 뭐 집을 게 있지? 선천 능숙 핑핑이
어족. 순수도 안 나오네요. 재물 가져오자. 화상 넣는다. 사신각 보는 게 낫을려나? 별 문제 없겠지? 한계 돌파 어디 가냐? 성님, 여기서 사신 쓰고 갈까? 뭐야, 코스트 왜 이렇게 없어? 깨시나 잡아먹죠. SD님 반갑습니다. 왜 안 한 돌이죠? 안 돼. 수비만 남았다. 아니, 수비가 안 남았다. 아씨. 아야야야. 흘려보내기, 징끈. 아, 이런 때를 대비해서 징끈을. 이제, 거진 필수로 넣어야 될 것 같네요. 편안하다. 킹램린 뿔. 아니, 사신 또 나왔어? 근데 또 넣어도 좋을 것 같아. 많을수록 좋다. 신성, 비밀기술, 재물. 더블 사신. 보스 2연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해요. 아니, 젠장. 보스전에서 안 만질 정도로 방어도 높일 수 있는 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계 돌파 같은 걸로 힘 빨리 올리는 덱도 아니고. 약분으로 천천히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따서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았다. 목이 3마리 서치. 오레아르콘. 아까 바리차모 집었으면은. 자, 희귀음을. 아이고, 팔로 감사합니다. 피해 저주.
탱 하나 치울까? 핸드에 쓸고 없는 카드가 녹았네. 천천히 가야겠다. 아니네. 아니 가지가 왜 나와? BGM도 쌓여진 거 보소. 에 가지 안될것 같은데. 룬피라미드라서. 룬피라서 안될것 같습니다. 걸은다. 약분, 경로, 친근. 가지 거르는 아클. 이도류 사신. 아니면 북할 넣을까? 이도류 사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차피 이 덱이 퍼펙트 할 수 있는 덱도 아니야. 사신 다다익선 아닙니까? 이 덱의 조악한 방어 카드를 봐요. 기본 수비 4장에 진끈 하나, 이게 끝이야. 다야 이게. 마트료시카 해골 저금통. 저금통 특 상점 앞에서 나옴. 아씨 딜 안돼. 사신으로 따서 갑시 뭐. 잠깐만 이거 맞겠는데? 진짜 사신 써야 될 각이잖아. 아서 같았네. 이걸 이도류가?
역시 이루려. 야쁜. 잘 가라, 소금통. 아, 사신 또 나왔어. 왜? 뭐 땜시 나왔어? 그냥 타격 두 장 지우고 끝낼까? 하이랜드 할까? 여기서 사신 지우고 하이랜더? 하랭각? 구상이요? 어차피 보스 갈 건데 구상 필요 없잖아요. 저거 뭐냐? 저거 필요 저 카드 넣을 거 아니면? 수리검? 불풍기? 아예 불풍기를 왜 넣어? 사열 넣읍시다.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하이랜드 할까? 하랭고. 아이, 내가 놓고 내가 지우니까 참. 구상이 서도 점액 1코입니다. 엄마야. 이것도 따서 갚아야 되나? 그 전에 잡아보러네. 민포, 전함 필요하죠. 이거 왜 지금 못 먹냐? 이씨. 지옥불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사신을 쓰고 넘어갑시다. 이도류 사신. 하지만 나오지 않는 한계 돌파였다. 풀피 힘. 힘 포션이 더 낫겠지. 초반에 먼저 쓸 카드가 없지. 뭐 강화할 것도 없네. 충격파나 파괴 정도? 야쁜? 신성보다 빨리 나왔을 때. 이도류 사신하는 수밖에 없겠네.
여타 할때 저거 빼고 싶었는데. 힘이너무없어지금애매하네네덱이확실히두꺼워서네그래도이거라도하자다음보스에서쓰겠습니다무관가징끈혈안수비어차피여기는맞다가사신으로피채우는식으로하고아우빡세네이거약분이더빨리나왔어했어한돌없으니까힘들다진짜따서갚는덱이잖아아잠깐만취약걸고있어야되는데뭐야이게3일전환인반갑습니다뭐야이게재물부터들어갑시다신성무감각은쓸필요가없지
폭풍게임 히오스님 반갑습니다. 코스트를 남겨놔야 연타 공격 들어올 때 막을 수 있겠죠. 무감각을 빼놓을까? 드로우도 봐야 되는데. 편한. 너무 빨리 썼나? 방금 거는 그냥 막을 수 있었겠는데. 천천히 올립시다. 아이스크림이라서 질질 끌어도 괜찮고. 아, 이거 핸드 빨리 태워야 되는데. 맞겠는데? 아, 내 약분. 미천 다 떨어졌다. 대검 킬각을 낼수 있지만. 아이스크림. 뭘 지우지? 그냥 이번 턴 이대로 넘겨도 상관없으려나? 클로스 라인 넣고, 아, 경로 먼저 써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2325장. 신성을 모독한 신성덱이다. 아이언클레드 대검 부려치는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달팽이 왜 이렇게 세냐, 근데. 달팽이 3종 디버프 걸면은 손상 걸린 채로 50 데미지 넘는 거 막아야 되는데. 달팽이 하향해야겠구만, 이거. 신성을 모독한 신성 덱. 그리고 역시 사기인 재물.